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지어져 가는 성소. 한번 더요. 지어져 가는 성소. 예배라는 게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예배 드리는 게참 버거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훈련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몸에 배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돼요. 뭐가요? 예배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 하와 그 후예들이 저주가 덮이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여자를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주시고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그 머리를 주셨다. 이제 에베소서 그 1장, 2장, 이 특별히 2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아이고, 목사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밥도 못 얻어 먹게.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든 물줄기가, 큰 물줄기가 쫙 휩쓸려 가요. 그러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반기를 들거나 그런 거안 되죠. 가만히 보수 쪽에서 5.18 어제 행사했었죠. 5.18 전두환 때나 노태우 때나 김영삼 때나 이럴 때에 그 역대 대통령 때문에 5.18에 보수 쪽에서 참석하지 않아요. 근데 몇년 전부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또그 이후에 그 비대위원을 했던 노인네 있잖아요. 그 노태우 정권 때 경제를 담당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에? 누구? 김종인. 그 양반들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고 야당 그 대표가 될 때에 5.18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또 비석을 뭐 닦아주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좀 친근해지려고. 그래가지고 그 기한은 뭐예요? 어제 여든 야든 이제 헌법에 5.18 정신을 그게 민주화의 어떤 기틀인데 그걸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시대는 그 시대에 따라서 뭐가 있냐? 과거에는 오답이었는데 시대 안이 지나면 그게 정답이 되거든요. 정답이 있는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흐름에 따라 오답이 되기도 하고. 이건 세상은 그런 흐름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돼가는 우리가 공멸하겠다. 위기가 되겠다. 그걸 인정하라면 우리 자체가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한 거지요.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늘 마음 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 평안을 누려보려고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늘 내가 잠을 못 자니까 그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요. 그래서 그 수면제를 복용하고 그래야만 잠이 자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는 뭐가 없느냐?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 세상은 오히려 전도서에 말씀해 보면 학식이 많으면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잠을 못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취득한 지식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마음속에 불안한 감을.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는 게 병이야. 모르는 게 또 뭐가 돼요? 약이 되는 거야. 우리가 식당에 가서 모르고 먹으니까 다 먹는 거지. 과정을 쭉 보면 아마 못 드실 거려. 이 고기가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입에 넣으면 왜 이렇게 살살 녹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사실은 입에 부드러운 거는 다 뭔가 조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나 장이나 하나님께 지으실 때에 어떤 게 들어가도요, 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몸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이상한 짓이 뭐냐면, 그냥 이게 이제 보편화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우리 한번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겨드랑이 털을 있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없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 아무도. 네. 그래, 뭐, 그걸 어떻게 뭐, 하여간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뭐, 크림을 바르면 다 빠진다든지, 뭐 쪽집게로 다 이렇게 들고 막, 팔 들고 막 꽂고 있더라. 그거, 하나님께서 모르고 거기다가 겨드랑이 털을 모르고 해놨을 것 같아요. 알고 해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체의 모든 쓰레기가 어디로 배출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뒤로 배출도 해요. 근데 어디에 배출은?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간 노인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소에 안 가보셔서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쓰레기를 털어낸다고 여기를 오른팔을 들으세요. 그러면 또 이거를 여기 쓰레기 청소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하나도 없어. 인간들이 달나라까지 갈 거를 알고 맹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게 달나라, 맹장 뛴 사람은 달나라 못 가요. 우주에 가야 맹장이 작용을 한대. 그래, 맹장 뛴 사람은 우주를 못 가요. 돈 있어도 못 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필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필터를, 에어컨 필터를 여자분들은 사놓고 그냥 2년이든 3년이든 안 가는데 1년마다 한 번씩 에어컨 필터라는 게 있어. 2만 원짜리. 그 교체를 해줘야 코털에, 코의 털처럼 그거를 걸러준다가 미세먼지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놨다니까. 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돼? 뽑아내고 잘라내고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여과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안 되니까 통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뽑아내 제껴놓으니까. 아니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그래야 그것이 있어야 더 잘 마르고. 여러분들 소나무 밑에 그 저기 바닷가, 어느 바닷가든 소나무가 있더라고 또.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오면 어때요? 시원하죠. 바람 불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 그게. 걷다가 중요한 부분에 따라 다 하나님이 다 걷다가 심어 놓으신 거야. 나무를 여기다가 쭉 심어 놓는데 다 또 빼. 빼고 문신하고. 우리 오명 권사님이 언제 누가 딸이 해줬는지 뭐 어느 날 보니까, 어제 보니까 시커매졌더라고 그냥. 야, 그리고 또 어느 딸이 해줬구만 또 저걸. 아, 뽑긴 왜 뽑아 그걸 다. 다 필요해서. 땀이 흘러내리면 거기 걸쳐서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없으면 쭉 내려서 눈꺼풀로 해서 쑥 들어가. 아,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데 그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하나도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인간들은 그거를 다 뒤집어 놓고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상 기온일 때에 몸에 아무 짓도 안 하신 분들은 잘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몸에 무엇인가 이상한 짓을 해놓으면 참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야. 오늘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 인간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저주가 받은 땅에서 평안이 없이 살아가고, 여러분 세상 어디고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한데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휴식처, 그러니까 어디, 뭐, 그 여행지, 어디가, 여러분들, 이번에 그 총회장님 일행 그 한 40명 정도가 유럽을 한 보름간 다녀왔어요. 저보고도 가자고, 반을 대줄 테니 반 대고 가라고. 650만 원이니까 반을 대도 한 33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다녀오셨어요. 다들. 죽으려고 그래. 힘들어서. 간데도 독일, 프랑스, 스위스. 거기, 그쪽에 괜찮은 동네 갔다 온 거야. 그런데 피곤해가지고 에펠탑 한번 올라간다고 2시간 서서 앉아서 땡볕에서 있었더니 아주 그냥 죽을 맛이고. 여행 후기가 죽을 맛이다. 어디고 뭐냐면 좋은 걸 봤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서 잠을 잤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인생은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가 덮여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는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 거기는 근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정말 여러분들 이 땅에서 경험해 볼수 없는 거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글로 이동해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동해 갈 건데 뭐가 필요하냐? 땅에 너무나도 이 몸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주가 덮여 있는 땅인데도 그게 너무 좋. 여러분들 세상 모든 일을 해보셨잖아요. 뭐가 진짜 좋은가요? 뭐가 진짜 맛있나요? 나 정말 좋다. 여러분들 그때뿐이고요. 잠시 잠깐이면 다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마약에 취한 듯 계속 사람들이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덧자를 붙여. 더 재미난 거 없을까? 더 맛있는 게 없을까? 더. 그러다 보니까 그 더더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 최고 뿅갈수 있는 게 뽕이야. 뿅 가게 하는 게 뽕이라. 그래서 마약에 다 거의 모든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걸 해놨지. 그런 거 없이도 우리는 땅에 있는 게 충족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이 아직도 40년 되는데 적응이 안 되는 분이 있어. 내가 보니까 교회 생활이, 이 예배 생활이 40년 되는데 적응이 안 돼야지. 이쯤 되면 오늘 말씀이 그래요. 지어져가는 성서라는 게 뭐냐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옮겨갈 그 세상은 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이 땅에 저주받은, 그 땅은 저주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고로는 그 땅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어떤 표면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후손을 애굽에 종살이를 400년간 하게 해요.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는 얘기는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제대로 한번 니네가 저주가 덮여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살아봐라 하고 애굽에 넣어놓고 400년을 살게 했어요. 400년간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타고난 게 몸이 이 몸이 죄의 죄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한 번쯤은 마음과 생각을 바꿔 놓을 필요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하나님이 더 곤란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데 힘들었다? 아 힘들었지. 곡소리 날 정도로 힘들었어. 그 누구도 힘들었을까? 하나님은 힘들고 안 힘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밥상 차려주는 우리 여성분들 이제까지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차려와 줬지만 목사님 오늘 삼겹살 파티 아 우리 바깥 양반이 있잖아요. 내가 점심을 가서 해줘야 돼요. 미안해요 목사님. 이럴 분은 오늘은 없겠지. 그러니까 평생 아침과 차려야 되고 점심 차려야 되고 저녁 차려야 되고 그게 수고로웠어요 안 수고로웠어요? 수고롭지. 하나님께서 아침 점심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내려주려면 하나님도 수고로우셨지. 그런데도 40년간 그 일을 하셨어. 왜?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을 바꿔주려고. 근데 안 되니까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걸러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요. 뭐를? 애굽을, 거기 단서가 있어요. 애굽을 모르는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왜 교회를 불러 모아주셨느냐? 여기서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살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놓으면 그 나라도 망가져.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도 바꿔주고 방식도 바꿔주고 야 너희들 거기서는 그렇게 살았지 여기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훈련 받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뭐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딱 목사 말 들어보세요. 걱정거리가 있는데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보세요. 나는 단서가 있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뭐예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아, 현순이 권사님이 울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항상 켜놓고 음악을 켜놓고 가면 이제 권사님은 꺼놓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있을 때는 내가 꾸는 게 내가 서로 양심을 위해서 편안할 것 같아서 꾸고 갈 때도 있고 키지 않고 갈 때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오늘 전화가 왔어. 또 경찰이 오늘 왔다 갔대. 내가 차원에 민원이 들어왔대. 자기가 또 새벽 3시도 와봤대. 문을 두드렸더니 아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아 예 어쨌든요 주변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녁에는 안 낄게요. 무슨 말씀을 잠깐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냐면 세상은요 찬양 소리도 물론 밤에 근데 여기 상가는요 주거시설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바깥에 들려도 그게
무슨 저 건물 옆에까지 자기네 방 안에 들어갔으면 들려지는 소리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걸 그냥 싫어해. 그냥 찬양 소리가 난다는 것도 짜증나.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믿는 우리들은 그게 싫어지면 안 돼요. 예배가 싫어지면 안 되고 찬양이 싫어지면 아니 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는 그것만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통하여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애굽의 사고를 다 깨는 거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있어요. 아, 집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아, 저분이 왜 찬양을 싫어할까?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악가가 부르는 찬양은 들을만한데, 제가 예배 전에 계속 틀어놓은 찬양 많이 있잖아요, 영상. 저는요, 찬양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로 들려오든 그 찬양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아름답게 들려서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 그러면 성가대 성악 출신을 물론 대형교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도 줍니다. 월 얼마씩. 솔리스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저는 이런 거에는 공감은 해요. 그들도 우리 예술인들이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럴 때에 합당한 뭐 그럴 만한 교회 형편이 된다면 합당한 예절을 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의 한 일원으로서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나를 써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가 되고 물론 교회 편에서는 마땅한 예절을 또 마땅한 합당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그것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의 몸이 어디 쪽으로 마음을 자꾸 둬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장례식 때 가가지고 아들 4명에 셋째는 3년 전인가 제가 장례 치렀다고 했죠. 이제 둘째가 요번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는데 지난 수요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운상을 갔더니 그 제일 큰 맞아 형이 아 형님 아 형님도 이제 교회를 다녀야지 아 형수님이 형님 때문에 아 고모님은 매주 이제 92세인데 보호자 역할로 며느리인 큰 며느리인 그 며느리를 같이 가게 해요 아 형님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아유 나는 누가 가는 거든 안 가. 아, 또 자기 마음 있으면 가는 거지. 그런데 가라고 하는 거는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가면 가는 거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게. 말은 쉬운 거 같죠. 그래서 내가 그 부인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교회 가는 거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신앙이 그분이 안 될까? 왜 자꾸 신앙이 안 될까? 이제 안 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안 될까? 왜 영가족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오늘 오후 같은 경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시면서 왜 영가족하고 그한끼한번 먹는 것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왜안 될까? 그래서 오늘 지어져 가는 성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까 뭘 생각하냐? 그때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의 구약으로 말하면 400년간 종살이 할 동안에 너희가 예배가 있었냐? 오늘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오늘 우리로 말을 얼른 바꾸면 그때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가 400년간 종살이 할 때에 하루 삼시세끼는 은근덕성 먹었을 수 있지만 그때 너희가 예배가 있었냐? 다른 말로 번제를 드렸냐? 화목제물을 드렸냐? 속건제물을 드렸냐? 속죄제를 드렸냐? 화제를 드렸냐? 너희가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육체로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는 그때에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그때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는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주일날을 주일이라고 안 하고 일요일. 그래서 성도들은 일요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날은 내 날이 아니라고. 근데 내 날처럼 써버리니까 그때에는 육체로 이방인처럼 내 날로 지낸 거죠. 그래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그때에. 그러니까 계속 그때에요.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요? 밖에 있었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했고 교회도 안 나왔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루는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오랜만에 주일날 날씨 좋은데 주일날이랑 안 하죠. 오늘 나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당신 갔다 와. 나는 오늘 그러니까 조금 가정 안에 충돌이 생기죠. 의견이 달라지니까. 근데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엄청 세웁니다. 네. 근데 그것도 몇 번 이겨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과 언약은 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신분이 달라졌어요. 밖에 사람이 아니라 아내 사람이에요. 외인이 아니라 약속을 함께 받은 자이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13절.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를 영가족이라고 하죠. 우리는.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어요. 그 막힌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어요?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러니까 외인이었을 때 한마디로 세상에 그때에 근데 지금 우리는 그때에 하는 건 옛사람 오늘 우리는 새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삶을 뭐처럼 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신앙한 지 50년 40년 30년이 됐는데도 옛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스도 밖의 사람처럼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게 아니죠. 16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뭐를 전했어요? 평안을 전했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이 없던 안식이 없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참된 뭐를 누리게 됐냐고요?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문경제일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이제는 집에 계시다가 그 몇 년 전부터 자녀들 7남매가 있었지만 누구도 아는 자녀들이 없었죠. 복디를 했어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췌장이 굉장히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기저귀 옛날 면기저귀처럼 이렇게 복디 있잖아요. 칼을 아니면 또 이게 요즘에 의료기계 파면 이게 복디 착 해서 끈적이 딱 붙이면 허리에 힘 받게 하는 그걸 얼마나 아프셨으면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고 그렇게 견디신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렇죠. 자녀들에게 걱정 안 끼쳐 드리려고. 제가 평상에서 세례를 어머니 사위가 30년 출입을 했는데 제가요 마음에 짐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목사 사위가 그래도 이 집안의 7남매 중에 사위 중에 하나가 목사인데 그런데 부모님 하나 이게 전도 못해가지고 제 마음에 한 30년 동안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박상철 목사 같이 갔었죠. 그때.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박상철 목사 있을 때는 아니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한번 갔을 때 그래서 밥그릇에 물 좀 떠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병상 누워 계신 분에게 이번에 제가 고종사촌 형님에게도 컵에 종이컵에 물을 받아서 그 생수를 부어서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의 백성된 홍성 뭐예요? 홍성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줬더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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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12시간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세례 받고 12시간 정도 지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내 마음에 돌덩이처럼 무거운 게 있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없어졌다는 거야. 딸한테 너무 마음이 편하다. 돌덩이 같은 게 큰 바위 돌덩이 같은 게 자기를 꽉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죄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평안이냐? 예수 안에 밖에는 이게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 침대에서 주무시면 잠이 여러분 그 침대 생활 하시죠? 거의 다. 또 뭐 돌침대, 옥침대, 뭐 흙침대 자기 침대 뭐 별 침대 많더구만. 어때요? 인생 그렇게 거기서 주는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임종 때 두 사건을 얘기했죠.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처소로 가는데 오늘 그 처소를 짓기 위하여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걸 더 정확하게 의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아픈 것이 없고 늙어지는 것이 없고 사망의 고통이 없는 그 나라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들이 그게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뭐 거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 100%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건데 또한 믿어져요. 그게 있음을 믿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노년에 아니 뭐 아니 뭘 그렇게 그걸 걱정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어요. 평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 풍파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이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는요, 5년 내내 편치 않은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편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에? 검사 머릿속에 논리는요, 흑백 논리. 이놈이 죄인이냐, 범죄인이냐, 범죄인. 그냥 항상 만나도, 악수하면서도, 뭐야? 이거, 죄가 많은 놈인데, 이게. 이런 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를 세워놓으면, 다 목사는 죄인을 의인 만드는 사람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런 거야. 한번 볼까요, 이제? 좀만 더, 다음, 19절.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 영가족이에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래서 딱 머릿돌이 돼가지고 우리 옆에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21절. 예수 안에,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전상성 권사님 옆에 이은한 수입사 있고, 그 옆에 이 김유지 장로 있고, 그 옆에 허영숙 권사 있고. 아, 거기서 또 순서 바꿔놓으면 또, 김유지 장로 옆에 원광심 전도사 있고, 원광심 전도사 옆에 허용숙 권사 있고, 막 그러면 순서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거고요. 이렇게 지어서 가는 거야.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금 이 교회 생활, 그러니까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영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21절,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에 대해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지어져가는 성소라고 했어요. 오늘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해져가요?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를 얼른 출애굽 15장 가볼까요?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성결한 처소. 14절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고요하였으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홍해 바다를 통과하기까지 17절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여기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뭐를 삼으려고요? 우리를 처소 삼으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예요?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넌 때 출애굽 15장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처소가 됐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우리가 지어져가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40편에 가보면, 40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에 성막 곧 뭐예요? 회막을 세우고 제2년 정월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17절에요, 성막을 세우니라. 34절에 그 위에 구름이 어디에?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에 충만함에. 회막과 성막은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어떨 때 성막이라고 하고 어떨 때 회막이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이거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 에베소서를 말씀드린 거죠. 성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럴 때 성막을 회막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